뭐 했어? 아, 뭐. 똑같지, 뭐, 맨날. 치우고, 빨래하고, 장 보고, 밥하고, 기다리고. 딴걸 하면 되잖아. 딴거 뭐? 기다리는 거 말고. 기다리는 거 말고 뭐 해? 그러니까 일을 하게 해주면 되잖아요. 뭐 운동을 한다던가. 운동만 해? 내가 빨리 못 오잖아, 맨날. 아니, 빨리 안 오는 거, 못 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아니, 미리 알려줘야지. 연락해도 안 받고. 근데 저게 연락을 잘 받고 못 받고는 저 둘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야. 저게 대화 맞아. 주제로 저렇게 되게 얇게 가져가면 안 되거든. 하면 안 돼? 쟤 싫어하니까. 좀 하면 좋을 텐데. 너도 맨날 어떻게 계속 밥만 나오고 청소만 나오고 그러냐? 오늘 밤에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게. 얘기해보게? 싸울까 봐 걱정돼. 아 근데 싸우더라도 부딪혀야지. 나 일이 하고 싶어. 내가 일을 안 하고 맨날 집에 있으니까 너 오는 것만 바라보고 맞아. 기다리고 너만 있잖아. 기다리잖아.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 좀 해.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. 맞아. 솔직히 나 집에서 이런 집안일 하고 나서는 그냥 너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고. 여기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맨날 집 아니면 학원 아니면 너랑 나가서 밥 먹거나 그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. 그래 운동 잠깐 운동 갔다 와서 똑같잖아. 그러니까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지 나한테는 여기서. 내가 좀 더 익숙하고 주변 친구도 많고 막 그런 환경에 있으면 너만 신경 쓰고 너만 기다리지는 않겠지.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나만 원해서 자기가 원주에 내려온 것 같단 말이야. 그건 아니지. 저렇게 얘기한다고? 네가 원해서 내려온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? 진짜. 둘이 좋아서 뭔가 여기 집도 구하고 그렇게 한 건데 자기는 이제 나만 기다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그럼 자기 일하는 거 다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나도 내가 좀 이렇게 일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. 나도 내가 좀 이렇게 일 들어왔을 때 이해해 줄 수 있어? 해외 공연? 응, 안 그래도 오늘 언니한테 연락 왔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일하는 게 제안 들어왔거든. 거절했지. 이거 처음도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계속 그동안 거절해왔어. 어쨌든 술과 음악이 있는 공간이니까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좀 저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. 시원이가 이제 걱정하고 그런 상황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싸워야 되고 이것까지 싸우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계속 거절하게 되더라고요. 나는 한참 일할 때잖아. 이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. 그러니까 일이 하고 싶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해외 공연. 나는 계속 이렇게 상의를 했어. 3개월 안 되고 뭐 두 달 단위도 안 되고 한 달 반도 안 되고 15일도 안 되고 한국에서 하는 것도 싫고 해외에서는 길게 하면 싫고 너도 내 입장 돼서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타지에 와서 같이 살고 너를 위해서 많이 바뀌려고 하고 너도 물론 그랬지만 좀 많이 외롭기도 하고 일 안 하면 되게 마음 허전하고 친구도 편하게 못 만나고 가족도 편하게 못 만나니까 그냥 생각을 좀 바꿔서 날 좀 이해하고 하면 안 되는 건가? 아예 일을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는 너를 일 안 하게 하려면 작업량을 엄청 늘려서 내가
근데 이게 또 시원 씨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성이 많은 환경을 아예 차단하려는 느낌인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때 사건 때문에 아예 원하지 않는 것 같아. 아예 그냥 그만뒀으면 하는 것 같아. 근데 전에도 다 얘기했던 건데 왜 또 아니 일 들어왔으면 당연히 하고 싶고 근데 너 신경 쓰여서 계속 이렇게 거절하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? 맨날 집에서 이렇게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? 한 달 이렇게 가는 건 안 될 것 같아. 그럼 다 싫잖아 그러면. 그럼 너 처음 만날 때 나랑 일하다가 만난 건데 처음부터 날 좋아하면 안 되지. 밥은 못 먹겠다. 아... 잘 먹었어. 어떡해. 그러니까 이러니까 나윤 씨가 또 신경이 쓰이지.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에서 두 배잖아. 두 배를 넘을 것 같거든. 내 처음부터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. 그치. 근데 우리 지금 준비돼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좀 걱정이 되네. 일단은 줄일 건 줄여보고. 뭘 줄일 건데? 예를 들면 어떻게 줄이라고? 사실 내가 생각해도 좀 필요한 거긴 한데 정리가 잘 안 되네.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.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좀 잡아봐야 우리도 뭐 그 돈을 모으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. 너는 전혀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꺼내면 너는 안 하잖아. 뭘 또 말 그렇게 해. 아 그 사이에 집도 구했고 어쨌든 그래, 집도 넌... 결혼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잖아. 그러니까 집 생기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. 나는 결혼식은 안 급하더라도 웨딩 촬영이라도 집에다가 우리 사진 좀 걸어놓고 싶은데 그냥 항상 대답을 그러잖아. 뭐 하면 되지. 그러니까 200일이라면서 나는 우리가 집을 어쨌든 잘 이렇게 해놓은 것도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. 잘했지. 근데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. 뭔가 예산도 아직 제대로 못 정했고 예산 솔직히 작은 돈도 아니고 엄청 큰 돈인데 우리한테. 근데 작년에도 내가 한번 그런 말 한 적 있잖아. 내가 해외 나가서 몇 개월 정도 조금 일하다 오면 그래도 조금 비용은 버틸 수 있잖아. 근데 너는 그때 아 그것 때문이면 가지 말라고. 기억나지? 뭐 내년 되면 그때 돈 모아질 거라고. 나윤 씨 입장도 답답한 게 일을 해서 결혼 자금을 내가 좀 더 모을게. 근데 또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. 맞아. 아이러니하네.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은데. 그럼 지금 이 결혼식 비용은 넌 또 어떻게 할 거야?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. 난 그냥 차라리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늦춘다고 또? 뭐? 나는 기간을 차라리 좀 더 늦추고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.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구한 건데 근데 결혼식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같이 동거만 해? 그러니까 누가 동거만 하자 그랬냐고. 결혼식을 당연히 하지. 결혼도 할 거고. 근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잖아.
그럼 동거도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되는 거잖아. 그건 우리가 빨리 같이 있고 싶으니까 시작한 거잖아.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됐었어. 동거는 이제 결혼인 거죠. 왜냐면 결혼 얘기를 안 나왔으면 동거 자체가 없을 거예요, 저한테는. 절대. 내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, 지금. 저기 같이 있는 것 같아.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. 뭐 어떻게 해, 너는 이미 결정 내린 거잖아. 결정 내리진 않았지. 얘기하고 있다 도착한 거고. 근데 이제 제대로 준비하려고 오늘 거기 간 거 아니야?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잖아. 제가 처음 생각한 예산보다는 한 두 배 이상? 두세 배 정도?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,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생각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. 너무 어렵다.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조금 늦춰도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인지는 모르겠어. 이거 봐. 뭐가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고? 왜냐면 아니 너가 하고 싶으면 그냥 결혼하자고 하고 언제 어디서 뭐 이, 대충 이렇게 계획 큰 걸 다 잡아놓고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안 될 것 같아. 그럼 너 아 그러면 이건 안 되니까 다음 뭐 좀 더 미루자 아니면 뭐 나중에 하자. 그 나중에가 언제고 앞으로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대? 아... 넌 계속 너만 일하고 이 집도 너가 감당하고 있고 학원 운영도 해야 되고 우리 생활비도 내가 조금 버티는 거 말고는 대부분 너가 내고 있고 결혼식까지 다 하려면 나 계속 이러고 놀고 있으면 돼? 그러니까 그러게요. 사실 비용적인 거 막 들었을 때 아 이거 제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거나 뭐 좀 모아진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아이 뭐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. 할 텐데 이제 저도 사실 괜히 자격지심도 좀 느꼈고 뭔가 아 내가 능력 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거 당연한 거고 아니, 해야 그치. 되는 것도 맞고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. 작년부터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고 생활비도 나는 더 버티고 싶고 너한테도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결혼식도 우리 원하는 쪽으로 가려면 같이 벌어야 되는데 그쵸. 그게 뭐가 잘못한 건지 왜 자꾸 조금만 얘기하면 아 결국에 네가 일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네. 그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딥해. 그때 한번 들었잖아. 너가 뭐 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뭐 해외 갈 필요가 없다. 네가 알아서 한다. 이게 지금 오늘 너가 나한테 미루자는 말을 이게 네가 알아서 하는 방식인가?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을 아 이 얘기 빼고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? 나는 그냥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하고 싶다고. 그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? 천천히는 안 된대. 안 돼, 안 돼.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. 네가 좀 다른 방식으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고 말해야지. 네가 그냥 아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이해해? 맞아. 내가 뭐 한 2, 3년 있다 하자는 게 아니잖아. 네가 언제 하자는 말도 없었잖아. 그래서 올해 할 이 상태로 되면 2, 3년이 뭐야. 5년 뒤에 할 수도 있어. 아니 언제까지 미루고 안 할 거면 그냥 안 한다고 하던지. 아... 누가 안 한대. 누가 안 한대. 뭔가 사정이 있나? 시원 씨 이렇게 뭔가 뾰족하고 확실한 대답을 안 내놓으실까요? 왜 안 쳐가지고 사람 기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야? 답답하다, 진짜.